쥐는요, 열심히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재빠르게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성과를 얻는 동물이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만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염귀염 하시니까 귀염귀염하게 네. 좀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귀염귀염해도 띠병은 싫어요. 싫어도 해야 돼요, 선생님. 네. 네, 2021년 우리 쥐띠분들의 금전입니다. 쥐띠 좋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집안에도 쥐띠가 3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쥐띠를 사랑합니다. 자, 병자생 26. 네. 자, 올해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아직 취업 못 하신 분들 올해 취업 하실 수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실 수 있습니다. 힘드신 시기 자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에 운이 강하게 있어요. 아직까지 취업을 못 하시거나 기회를 놓치셨다 그러면 올 연말에 기회를 잡으세요. 요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준비 잘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11월달, 12월달에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올해는 취업하자. 갑자생은 자 4월, 9월달 음력으로 굉장히 금전운이 좋고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여지껏 뿌려놨던 거 거둘 수 있는 시기 금전운이 좋은 편이다. 굉장히 조금 변동의 시기가 조금 많았었을 것 같아. 그래도 올해는 조금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올해 오십니다. 그리고 내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올해 만반의 준비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임자생분들 죄송합니다. 조금 암울하세요. 그냥 이거는 통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임자생 할 때 암울하다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올해 조금 암울하세요. 여성분들은 좀 갱년기라든지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되고 남성분들도 고독감 큰 거를 기대를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7월달, 9월달 특히 조심하시고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경자생 62세 금전운 보다는 이름을 얻을 수 있거나 내가 명예나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드세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해이기 때문에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그게 명예로 돌아올 것이며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올 것이고 또 작년에가 금전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쥐는요 열심히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재빠르게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성과를 얻는 동물이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만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그 대부분의 쥐띠분들이 그러하신 해운년이 되실 거고 힘냅시다. 네, 취업하시고 또 재물은 가득 깃드시길 바랄게요.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아자! 아이고, 너무 신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 뭐, 어떡해.